이거죠. 스톰앱은 이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 그러니까 대기실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스톰앱입니다. 다른 맵들은 그러니까 큰 캐스터맵이나 멀지맵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손님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죠. 대기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메모리에 그만큼 많은 공간을 프로세스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건 따라서 메모리의 누수 현상, 드레이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죠. 스톰앱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알고리즘입니다. 볼까요? 예제를 보면은, 예제보다 일단 알고리즘을 보죠. 보면은, 자, inner observable 밑에 있고, 다음에 outer, 그 source입니다. source observable 이렇게 스트림이 나오고 있죠. 얘에 해당되는 것이 세 개의 inner observable를 하고, 얘도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얘가 마치기 전에 다른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5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 5라고 하는 손님은 자동 퇴출입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저스트입니다. 예제를 보면 첫 번째 예제 인터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벌이 1초 간격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0, 1, 2, 3 나오고, 그리고 딜레이드 인터벌, 이게 이제 이너 어버저버블 역할을 할 겁니다. 얘는 딜레이 10ms니까 0.01초 동안 있다가 테이크 4, 4개를 가지는 거예요. 4개 숫자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터벌이 있고, 인터벌 0, 1, 2, 3 나오는 것을 딜레이드 인터벌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눈 깜빡할 사이만큼 기다렸다가 0, 1, 2, 3까지만 가지는 것이 딜레이 인터벌입니다. 그죠? 요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딜레이 인터벌 그리고 observable over true를 두 개를 합쳐놨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exhaust su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이게 제로가 튀어나왔을 때, 제로라는 밸류가 이미트 됐을 때 true라고 하는 하나의 값과 쌍이 될 거고, 그리고 또 1이 나왔을 때 그것이 또 true와 쌍이 될 텐데, 이 true가 나오는 거는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거 뭐예요? 딜레이드 인터벌은 어쨌거나 10ms 지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좀 차이를 조금 보이는 거죠. 그죠?